네, 박선명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네, 클럽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해외 외신 갖고 나오셨다고요? 네. 월요일 날 우리가 외신을 한번 쭉 네. 외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가 사실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고 주시고 그렇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어떤 이슈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이걸 알수 있는 대목이 외신이란 말이죠. 네. 지난주 외신을 보니까 좀 주목할 대목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MBC 사태를 통해서 나타났던 윤석열 정부 언론과의 긴장관계, 이거를 해외 언론은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 봤더니 한국의 언론의 자유화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비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우선, VOA, 그러니까 Voice of America죠. 미국의 사실상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 그렇죠. 네. 미국의 정부적을 대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 그래요? 보통 이런 거 안 해요. 보통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잘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거 정도였는데 아주 심층 보도를 했는데. 그래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이미 회의적이었다.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있던 거예요. 또 하나 내용이. 윤 대통령이 언론과 더 많이 접근해봤지만 이전 대통령보다도 도하스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 만나니까 더 많이 접근했지만 놀랍도록 그 발언 내용이 놀랍도록 호전적이고 직설적이더라. VOA에서요. 언론에 대해서. VOA에서. 오, 이거는 이거 언론에서 나오는 게 호전적이고 직설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전문가의 발언을 뭐 전문가 인용할 필요 없고 발언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은 다음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다. 이게 미국의 보수 방송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네네. 요 대목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언론가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국내 언론한테는 충격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됐어요. 이게 미국의 소리 VOA 이건 미국의 해외 정보국이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 방송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미국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미국의 VOA에서 각 나라의 언론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거는 직격탄을 맞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별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예를 들면 KTV에서 이런 얘기 했단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KTV 앵커 하셨죠. 네. 네, KTV에서. KTV에서 해외의 다른 나라의 언론관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맹국한테 아, 이거는 엄청나게 세게 때린 것인데.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많이 들어가 있는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또 가디언 한번 볼까요? 네. 가디언도 지난 16일자에 언론을 집중 조명했는데 여기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가 TBS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쭉 전하면서 국제 기자 연맹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차 그 만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등학생한테 1등상을 수여한 그 대회의 주최자들에게 정부가 엄정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차라든지 또는 MBC 사태가 나온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 과정에서 MBC 사태, 뭐 윤석열 차 등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도어스태핑 중단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해외 언론에서 정확히 보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거죠. 예. 한국 기자협회가 긴급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기자협회에서도 이제 기자협회, 방송 기자협회, 뭐 언론 노조 여섯 개 중요한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협조해 달라. 윤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시켜 달라.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달라는 얘기죠. 또 하나가 윤 대통령과 비판 언론 간의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주변 참모들 조언. 이제는 좀 폐격해라. 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싸움으로 몰고 가서 방송사 안에서도 진행되고 몰고 가는 그런 참모들의 조언을 좀 패키지게 달라.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의 자유와 청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하고 공식 면담할 것을 요청한다. 어, 그래요? 요 대통령에서 답변 넣었습니다. 뭐라고요? 안 한대요? 요 얘기는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항상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왔다. 예.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국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끝! 끝. 이거 언론사가요. 물론 기자협회나 뭐 언론 노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현업 기자들이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네들 기자라 그러는 말이에요. 네, 네. 사실 보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박상윤 박사님이 해외 외신들을 해외 외신에서 정확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국내 언론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더라도 그때 뭐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예.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버리면 그 언론은 정부 홍보지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일 1등으로 싸워야 할 것이 언론의 자유예요. 지금 해외 언론, 가디언이라든지 VOA,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외 언론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 보도도 하지 않고 글쎄 말이에요. 뭐 무슨 뭐 이게 뭐 그냥 흥미 있는 이런 뉴스만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언론의 기자의 원래 역할들 견제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역할을 안 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우습게 보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길들이려고 하는 거지. 주말에 받았으면. 언론이 몇 명하고 좀 같이 뭐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래요? 네네네. 좀 뭐 저 친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라 그래요? 이 대통령실에 이 도화스핑 중단이라든지 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차마 말을 못하고 아직까지는 말을 못하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편가르기 하고 언론을 지사 선택하고 네. 심지어 언론 전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서 잘 되는 정권 받느냐라고 할 정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만간에 또 이 MBC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찾고 나면은 또 도화스트립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한대요? 할 것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언론 기자들이 비리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 페북에 글 쓰고 있잖아, 트럼프처럼. 페북에 글 쓰면은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는 안 하니 못합니다. 신선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더 나아가서 공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방법이 기자회견을 해야 될 텐데 매번 그것도 어려우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스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언론 기자들 간의 이 긴장감은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취재 연구를 봤을 때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아마 이 언론인들이 그냥 달라붙을 거예요. 어, 그렇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계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업 기자들이 현장 기자들이 정말 기자 정신을 갖고 네. 이렇게까지 언론사 기자들을 받아쓰기 대상화시키는 정권인데 네.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촛불 집회도 좀 제대로 보도하고 말이죠. 네. 네. 좀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도하는 촛불 집회는 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원수는 팍팍 줄여버려요. 아, 인원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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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집회는 인원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거기 얼마나 참여했냐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네.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네, 보고 그럼요. 있는 것인데. YTN에서 40만 모였다고 지난번 전국 집중 집회 때. 그러다가 싹 밤에 그 40만 얘기를 뺐잖아요. 네. 빼고서 그냥 주최 측의 얘기만 했다라고 싹 또 꼬리 내리고. 그러니까 YTN 민영화 하려고 그러지. 네. 우스우니까. 네. 민영화가 무슨 길을 무슨다 봅니다. 우스우니까. 네.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기자로서의 정신으로서 안 싸우니까. 네, 네. 근데 가끔가다 그때 87년도 보면은 이 정의를 갖고 나오는 기자들이 생겨요. 네, 이제 그런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MBC 이기주 기자 말이죠. 네. 아, 붙잖아요. 네. 뭐가 악의적이 뭐가? 무슨 말이죠. 네. 홍보비서관 그 누구 이정 비서관이 얘기하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왜 비서관이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데 개입하십니까? 아, 딱 그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그럼 우리나라 언론도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언론의 수준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수의 언론은 아직까지는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 있는 대다수 언론이 뭐 그 기자실에서 슬리퍼 신고 있거든요. 네. 기자 슬리퍼 신고 있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대통령이 슬리퍼를 신고 운동하시고 그거는 지엽적인 그게 본질이 그,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서 그냥 슬리퍼를 신었다 무슨 뭐 팔짱을 꼈다. 아유. 아, 대통령을 뭐 기자들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돼? 취재 대상인데? 네.
어떻게든지 질문하고 그래서 거기서 취재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게 기자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이 불러주면 받아쓰기 하십니다. 거기서 홍보실에서 불러주면 받아쓰기 얘기하고 그게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기자들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핵 문제를 핵 문제 잡았는데 이 얘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17일에네요. 국회 보고서를 냈는데 그래요? 이 보고서가 국내에서도 이거 소개가 또 잘 안 돼요. 이것도 이 중요한 얘기인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국민의힘 안에서 특위가 있습니다. 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특위인데 이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게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한국형 삼축 체계로는 이제 부족하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자, 이거는 미국과도 정면 충돌하는 대목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직격 때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를 비밀로 추진하자는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방위 문제까지도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아예 없구만. 전혀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이런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의견이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VOA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일입니다. 지난 24일 날. 제목이 트럼프가 다시 나타나자 한국도 핵 보유를 숙고하고 있다. 네, 요 화면에 아마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가 나타나고 이제 한국도 뭘 숙고하고 있단 말이죠. 핵무장을. 자,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트럼프가 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말은 반은 믿고 반은 믿을 수 없는 발언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한국도 핵무장 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도 핵무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트럼프의 발 한마디에 그냥 춤춘 거예요. 국내 언론은. 자, 그때 분위기를 하면서 혹시 내후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도 핵무장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왜?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VOA가 한 거예요. Voice of America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사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은 트럼프식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장론을 테이블에 이제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술은 가능하죠. 네. 예,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네, 가능하죠. 네. 추출되는 부분만 미국과 협의를 하면은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디테일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그거를 갖고서 핵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데 그거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협의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박정희 NPT를 탈퇴해야 돼요. NPT 탈퇴하고 네. 옛날 박정희 교처럼. 네. 그러면 주한 한미 동맹은 깨지는 거죠.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집권당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집권당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미국의 소리에서도 방송을 할 정도로 한국은 지금 비밀리에 핵무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VOA가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유관됩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이렇게 미국은 아예 세계를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보고서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이런 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야당에서 하는 소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집권당 얘기고 지금 핵무장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조만간에 실제 핵실험할 가능성 언젠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이 그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지금 핵무장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집권당 보고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보고서 뭐 그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보고서 제목이 네. 제목이 뭐냐면은 보고서 아 제목은 없고요. 그냥 특이 보고서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17일날 17일 11월 17일 그렇죠. 17일날 며칠 전이네요. 당 지도부에 내놓은 보고서고 이 보고서가 상당히 긴 보고서예요. 그렇겠네요. 지도부에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VOA 설명은 한국의
핵 자강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고 자강 아산 정책 예, 그 행보장 해야 된다는 거. 예. 한국 아산 정책 연구원의 여론조사 70%가 독자 행보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도 없답니다. 그까지 보도를 해가면서 한국은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심각하게 보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손 뗀다. 그럼 우리는 이제 FTA 탈퇴해야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한 번도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른바 턴오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 감당도 못할 거 아니에요. 감당도 못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인데 이 지금 이 VO의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극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도 핵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다 돌아 완전히. 일본 핵무장. 그럼 일본 핵무장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안 싸워도 중국과 일본을 싸우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저쪽에 대서양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인도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빼버리고 지금은 중국의 패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핵 우선을 씌우고 있는데. 만약 일본만 핵무장 시켜버리면은 뭐 한국은 관심도 없는 거죠 미국에 한국은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동아시아를 핵과 핵으로 대결책을 놓고 난 다음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빠져서 대서양으로 인도로 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리는 얘기는 하여튼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완전 거꾸로 가고 도대체 뭐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고. 국민의 생명과 삶과 생활을 더욱더 파괴되는 것 같고 지난 주말로 윤석열 정부 출범 200일이 됐습니다. 200일이나 됐나요? 예, 200일 남은 200일, 남은 것 같죠 이제. 20일 남았으면 좋겠다 정말. 20일 남았다고 그냥 우리 예, 200일, 뉴스 커멘터링에 휴가 가겠습니다. 예, 200일 됐는데 그 200일 만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는 초기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예. 찾아봐도 의식 없고 오히려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박사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 입장에 봤을 때는 네. 반동성 아니에요? 반동성이죠. 이 정권은 반동 정권. 반동. 아, 그럼요. 네.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혁명의 혁명사를 얘기를 할 때 문재인 정부가 그 반동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민주화까지 올라 그것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실패하다 보니까 거기서 분노한 키득권 집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거 지금 반동, 반혁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이거 앞으로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시 반동 정부가 한 번,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민주화 역사를 맺힐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는 이제 사회도 안정이 됐었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됐었으니까 자기 일상생활에 그냥 안주해 계신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러나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내 생활이 더 나는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좀 네, 있으면. 그렇죠. 네. 핵 개발을 하고 말이야. 네. 그것이 이제 정부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이른바 그 갈라치기를 하는 전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바이바르 공화국처럼 그렇게 예. 민주주의가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마 자기의 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아우, 정치 귀찮어. 전 무도한 정권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만 내 생활이 더 중요해. 행복한 삶. 근데 그 생활이 이제 파괴된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네, 네. 아마 그때는 상당히 다른 인계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상윤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우리가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예슬의 민심 콕 그리고 김병삼 기자의 취재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